이름만으로도 설렘을 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도 반했다고요? 매일 매 순간이 특별한 여행이 되는 곳 서울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리고 여행지는요,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의 수많은 명소 중 인기인 곳들로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바로 떠나보시죠.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 8명이 서울을 찾는다는데요.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 풍경과 여행에 빠질 수 없는 미식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맛을 찾아 특별한 여정을 떠나봅니다. 글로벌 미식 로드인 만큼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특별 손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사키입니다. 한국 K-POP 다이스키데스. K-POP.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네라입니다. 한국 문화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왜 이렇게 한국말들을 잘하세요? 아,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학 졸업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쩐지 너무 잘하시네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거운 여행 해봅시다. 3, 2, 1. 예! 글로벌 미식 로드의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망원시장인데요. 전통 음식부터 이색 먹거리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외국인 여행객들이 꼭 찾는 곳이라죠. 맛집 진짜 많아요. 사람도 엄청 많고 먹을 것들도 진짜 많죠. 그니까요. 우와. 제가 여기 있는 맛있는 것들 다 아니까 오늘 도감 있고 따라오세요. 주은 씨, 오늘 왠지 든든한데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죠? 오, 매콤 달달한 닭강정.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아, 들어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 드리고. 와, 시식도. 역시 시장에는 인심이 빠질 수 없죠. 그 덕분에 맛도 두 배가 된다고요. 맛이 되게 다양하네요. 맛있나요? 맛있어요.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때요? 달콤하면서 끝맛이 약간 매콤한? 치즈가 너무 맛있고 달달하면서 조금 약간 산미가 있어서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푸짐하네요. 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까지 엄청 많이 주셨어요. 이게 시장 인심인가 봐요. 역시 K시장이에요. 따뜻할 때 바로 맛봐야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렇게 음료를 받으면 소주도 먹을 수 있고 오르더니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어때요? 러시아에서는 시장이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음식을 사자마자 여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보려고 한국 정왔을 때 이런 거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유롭잖아요. 약간 포장해가지고 주는 그런 것들은 안 파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서울 먹을 수 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각자 뭐 다르구나. 본격적인 식사를 하러 갈 거예요. 한국 음식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삼겹살 좋아합니다. 삼겹살. 저도 삼겹살 좋아하고 단무침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냥 다 좋아하시네요. 좋아하는 게 맞네요. 그렇다면 다베니 이키마쇼.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한식의 매력. 그중 외국인들이 한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메뉴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중 우리가 맛볼 메뉴는 바로 삼겹살. 삼겹살 먹어야죠. 삼겹살의 정석을 맛볼 수 있다는 이곳은 최상급 고기를 직접 손질해 남다른 신선함을 자랑한다고요. 두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숯불에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일반적인데 러시아에도 숯불로 구워 먹어요? 숯불 넣는 거 되게 특이하고 약간 러시아 사람 보기에는 어? 이거 뭐지? 감촉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식당에서 고기 먹을 때는 주방에서 다 조리가 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조리돼 있는 상태로 나오니까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아, 알겠네요. 우와.
삼겹살은 직접 구워 먹는 재미가 있죠. 타지 않게 고루 익도록 잘 보살피다 보면 노릇노릇해진 색깔. 우와,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먹는 친구도 중요해요. 자, 이제 다 구워졌으니까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먼저 고기 본연의 맛부터 한 입. 아무것도 안 씻고. 감탄만 하지 말고 말 좀 해줘요.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 확실히 숯불이라서 맛이 진짜 다르다. 숯불향 가득 머금은 고기를 한 점 올려 야무지게 한 입 맛보는데요. 쌈도 잘 먹네요. 이거 보세요. 제가 고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굽잖아요. 이 안에 육즙을 가득 담아놨어요. 팀 정도가 아주 좋아요. 육즙 팡팡. 여기에 구수한 된장 술밥까지 곁들이면 와, 술술 넘어가는 맛에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고요. 이런 모든 걸 배운 거죠. 어때요? 술밥 술술 들어가죠? 이 기분 그대로 떠나온 곳은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한눈에 보고 직접 경험할 수도 있는 곳인데요. 외국인으로 북적이는 여기는 바로 K-뷰티 체험관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K-뷰티 플레이! K-뷰티 플레이! 이 정도 인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의 매력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전문가의 메이크업부터 인공지능으로 피부 진단까지. 이 모든 체험이 무료라고요? 병원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전문가의 1대1 상담까지. 이제 수분 좀 부족해서 수분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피질 관리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각질 제거 스크럽으로 하면은 좀 더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예쁜 피부를 만들어봐요. 화이팅!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은 뭘까요? 이곳에서는 퍼스널 컬러 진단도 받을 수 있는데요. 우와! 얼굴에 화사함을 더해주는 베스트 컬러. 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우선 확실히 그래요. 색깔 천을 대보니까 흰기가 싹 빠진 색이 어울리더라고요. 사키님이랑 레나님은 두 분 다 이런 따뜻한 색이 어울리더라고요. 핑크톤이에요. 뭐 베이지? 베이지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진한 색깔을 다 안 어울려서 이렇게 대보니까 다시 한번 저에 맞는 컬러가 뭔지 알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여기서 진단도 받아봤고 뭐 구경도 했고 처음도 해봤는데 이제 뭐 하죠? 이제 오늘 여행에 대마를 장식할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역시 먹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럼 반장! 화려한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메뉴는요? 세계 미식가들이 꼭 찾는다는 필수 코스 바로 회입니다. 오늘 맛볼 바다의 진미는 뭘까요? 제철 맞은 방어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철이죠. 적당히 오른 기름기로 최상의 맛을 자랑하는 방어회 나왔습니다. 살이 가득 올랐어요. 모두 회 좋아하신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일본에서는 스시 많이 먹어서 그래서 회도 엄청 좋아해요. 그래요? 저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없다고요? 러시아에서 회 안 먹어요. 러시아에서 회 안 먹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먹은 거예요? 네, 맞아요. 회라는 음식이 아예 없어서 처음에 한국 와서 먹어본 거죠. 우와. 처음 맛보는 사람도 단번에 반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렇죠. 다들 눈이 귀둥그레졌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꼬리살부터 뱃살까지 한 마리를 통째로 즐겨보네요. 기름지겠다. 레나씨도 잘 먹는다. 제철이라 그런지 진짜 맛있어요.
대박. 겨울에 먹는 생선은 진짜 최고. 여러분, 막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장? 이렇게 이 쌈장이랑 양념을 다 넣어서 만든다고 해서 막장이라고 해요. 아, 다. 막장까지 직접 만들어보는데요. 여기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선 또 다른 축제가 펼쳐진다고요? 이거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그렇죠. 약간 강장 맛 나면서 쌈장 맛 나면서 뭔가 되게 뭔지 모르는데 맛있는?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맛있는 맛. 맞아요. 고소하고 바삭한 갈치튀김까지 곁들여줍니다. 완벽한 마무리와 함께 아쉽게도 여행을 마칠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와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여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두 분? 정말 제가 몰랐던 음식도 많이 먹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더 알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준 씨와 함께 여행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많이 해봤고 체험도 해봤고 그래서 저는 원래 한국 좋아했는데 오늘 여행으로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세계인이 사랑하는 맛과 멋있는 도시. 여기는 서울입니다.